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촌 풍경 정하선. 대문이 대어처럼 입 벌려 화분을 물고 있는 집이 두었지. 텃밭에 옥수수 지느러미 흔들며 작은 초가집들 아가미 사이 창호지 죽창문 가끔 열렸다 닫히고 아이들이 꼬리로 흔들며 튀어나오는 작은 고기를 낚아오는 사람, 작은 고기 미끼 삼아 큰 고기를 낚으려는 사람, 그물코 꿰매는 노인의 이마에 파인 바다의 깊이가 삶의 깊이가 되는, 비오는 날 갈매기가 울면 울음 따라 길 따라 꽃을 심는 여자가 있다는.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 한오백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